요, 공간의 마... 별일 없지? 이렇게 또 보니 좋군. 응, 널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는데. 우연치군, 기가 막히네. 인생 참 씁쓸하군. 마음 같으면 솔플 하고 싶은데. 공지 스토리 봅시다.
이단의 손에 쓰러지다니. 왜 죽이지 않습니까? 죽일 가치도 없다는 겁니까? 그렇답니다.
인간들.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결국 너희의 파국을 맞이하리라. 파국이다. 파국이야. 그 그림자 분신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귀찮은 일은 전부 시켜버리는 거 어때? 허피씨, 제 분신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모두 행운을 빌어.
꼴이야? 야스토리오도 하나 내주.
공인은 얼마 버티지 못할 거예요. 하이데로 가져가서 봉인을 마무리 지어야 해요. 그 전에 한 가지 마무리 지을 것이 있군. 나와 약속한 것이 있지 않나, 용병. 약속? 단 하나의 대가. 그것이 우리의 맹약일지니 내게 영웅의 자격을 빌려다오. 받아도 되겠지? 그래, 이것으로 너와의 맹약도 끝이다. 힘을 되찾으니 좋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제 모든 신들이 잠들 시간이군. 자, 가도록 하지. 영웅의 마지막 목적지 하이데로. 잠깐. 마음이 바뀌었어. 이제야 깨어났는데 또 잠들긴 어려워지나. 마가 문제인데.
요 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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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마 마 별일 없지? 이렇게 또 보니 좋군. 응. 널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는데 우연치곤 기가 막히네. 그럼 슬슬 제대로 놀아볼까?
빡빡한데? 아, 여기에 봉이 허리띠로 격이 허리띠 나오는구나. 틀 한번 보고 나갈게요. 엘클로스의 봉인을 끝마치려고? 그건? 안 돼. 이제부터가 제일 재밌을 거란 말이야. 별거 없네? 인트로는? 너도 네 동생처럼 공간의 어쩌고저쩌고 이름으로 불리는 거냐? 때때로 시간의 마녀라고 불리곤 하지. 하지만 남들이
클릭. 내일 날씨 알려줘. 목숨만은 빼앗지 않겠소. 그럼 슬슬 제대로 놀아볼까?
대단한 걸. 영웅의 힘이라는 게 이 정도일 줄이야. 이래선 키홀과 손잡은 의미가 없는데. 좋아, 네가 이겼으니 어쩔 수 없지. 역시 비장의 카드는 마지막까지 숨겨야 한다니까. 다시 전세 역전이네. 자, 이제 이대로 엘클루스가 봉인되지 않으면 이웨카가 깨어날 거야. 그리고 신들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겠지? 그 광경을 다시 보고 싶었는데. 도와줘서 고마워. 시작됐어. 알았어.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이래서 브리지트가 나오는 건가 여기서?
한때 두 세계의 시계가 모두 안정되어 있었고 나 엘클루스는 존재하지 않았다. 찰나의 영혼이 세계 위에 가로놓였다. 어느 때인가 두 세계의 신들 사이에서 다툼이 시작되었다. 영원한 전쟁이 대지를 가르고 하늘을 불태웠다. 전쟁은 잔혹할지라도 현실이었으나 신들은 전쟁을 부정하고자 했다. 전쟁을 직시하지 않고 그 인가를 왜곡하려 했다. 그 결과 두 세계 사이에 서로 다른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어긋난 세계가 나의 존재를 필요로 했다. 그것이 나 엘클루스가 태어난 순간이다. 뭐야, 누가 살았네? 뭐야?
잠깐만. 아, 비록 무의미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믿는 길을 거기에서 이상을 쫓는 셈인가? 나쁘지 않군.
Ha!
때 다 죽었어? 오. 어디야? 어디 가야 되는 거지? 아, 여기구나.
Yeah!
오.
중과의 전투는 뭔가 느낌이 다른데? 아 이래서 중과의 싸우다 말고 가는구나. 약간 여기서 좀 싸움이 빡센데 준비를 좀 많이 해봐야 되네. 벨리? 그러고 보니 이 대검 슬슬 손질할 때가 다 되지 않았나? 아, 이번에도 내가 봐주지. 고마워요, 허크님. 당신은 못 믿었지만 그 대검 손질 실력만큼은 믿을만 하죠. 난 친구 같은 거 없어.
오. 지금 에필로그야? 와, 씨, 뭔 정도 그러고 잠을 못 잤어, 거의.
아, 이렇게 목마랑 싸우는구나. 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인벤 보고 왔습니다. 오잉? 인벤이요? 인벤은 뭐 있나? 아닌가? 느껴져. 거칠고 일렁이는 붉은 명은 연기가. 이거 참 음침한 녀석이 하나 더 생겼군. 인벤은 뭐 인벤에 뭐 써져 있었나요? 저 아무것도 안 썼는데. 아니요, 누가 인벤에 방송한다길래. 오잉? 그냥 마영전 치고 아닌가 봐요. 아, 그러시구나. 어서 오십시오. 아, 이쪽은 아닌가 봐요. 저는 지금 조용히 그냥 약간 녹화 겸해서 그냥 소소하게 하는 방송이라 가지고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자동 전투 용병 서비스 레서입니다. 안녕. 이분은 저를 아주 찰지게 하시네. 약간 뭔가 맨날 친구들이 캐리해주다가 혼자 하니까 좀 무서운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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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우 얘는 철벽 뒤로 쭉 날라오는데 아 이상해 아 슬프다. 그냥 나한테 무적기를 주지. 남자도 너무한 무적기 주는 거 다 뺏고 이제 회픽으로 다 바꾸고. 그 덕분에 그거 뭐냐 허크 무적기 있다는 사람들 뽀록났죠? 아 근데 왜 이렇게 꼬이냐 손이 아.
아니 3개? 누군가가 와서 나건과 여신이 몰라 얘기할 거라고? 맞아. 느껴져 거칠고 일렁이는 붉은 연기가. 이거 참 음침한 녀석이 하나 더 생겼군. 아. 잠시만요. 이거 온천 버프 좀 받고 좀 쉬나고 와야겠는데. 뭐야, 방송하는 사람 나밖에 없나? 그건 아니네. 나 좀 쉰다. 이게 바로 길드 만찬이지. 근데 혼자라가지고 그래서 바로 출발할 수 있지 않나? 해봐야겠다. 아니 내고도 보지 가 없네.
어? 이런 곳에서 다 만나네? 안녕. 못 보던 얼굴이네. 난 잘 부탁해. 피오나야. 미안해. 맞아. 무슨 할 또 올 거지? 더 할 말 있어? 넌 무엇을 위해 무기를 들지? 회담까지는 하고 싶은데. 델리, 그러고 보니 네 대기 슬슬 손질할 때가 다 되지 않았나? 이번에도 내가 봐주지. 고마워요, 허크님. 당신은 못 믿었지만 그 대검 손질 실력만큼은 믿을만하지요. 제 힘을 보여드릴 때네요. 아니요, 그림 되는데요. 오, 잘 생겼네.
오. 헐. 외도는 왜 있어?
와. 홀리 쉣, 이렇게 싸운 거구나. 그러게. 어, 뭐야? 아, 잠깐만, 저거. 아이템도 기억이 돌아오겠지? 그렇겠네. 쟤도 기억이 돌아와야 되네.
안 돼. 오, 드디어 이곳인가. 많은 마족을 배워야 이 증오가 가라앉을까? 나는 모르겠어. 다나린. 여기 계셨군요. 말해. 여기까진 어쩐 일인가? 뭐야?
이곳은 마족과의 전쟁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린 위령비 일세. 많은 자들이 이렇게 사라져갔지. 자네의 이야기를 마렉에게 들었네. 여신을 만나고 수많은 모험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마족과의 화합. 그래, 확실히 평화롭고 새로운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그 새로운 시대에 나의 이 증오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우와, 개 멋있어. 아, 씨, 잠깐만요. 사람 모아볼게요. 진짜 너무 멋있잖아. 잊지 않기 위해 완수하러 갑시다. 느껴져 거칠고 일렁이는 붉은 연기가. 이거 참 음침한 녀석이 하나 더 생겼군.
네, 대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런가? 이제 눈조차 보이지 않는군. 대장님, 곧 치료를... 그러지 말게. 나를 이대로 보내주게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족의 목숨이 끊어지던 날 나의 목숨도 끊어졌다고 생각했네.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어. 울지 말게나. 자네를 원망하지 않는다네. 나는 이 감정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몰랐을 뿐이네.
사과할 사람은 오히려 나일세. 자네에게 큰 짐을 지웠군. 말해. 네, 대장님. 자네가 칼부람 용병 단장이 되어 사람들을 이끌어주게. 이 친구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말일세. 안 됩니다, 대장님! 대장님, 대장님이 아니면 아무도... 자넨 잘 해나갈 수 있을 걸세. 피곤하군. 이제 그만 쉬게 해주겠나? 아이단 대장님. 다나린. 이제 곧 가겠어. 대장님! 대장님!
이렇게 로체스트 공방전 전까지 스토리를 봤어요. 이 스토리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